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옥석 가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어려운 시장에서 옥석 같은 보석 같은 좋은 종목들 10가지 소개해드린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ISIC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 이 세 명의 조합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지난번에 귀요미 전문가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잘 하고 계시죠? 좋은 종목 잘 소개해주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두 분이 오늘은 어떤 종목을 5개, 10개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한국 BNC를 시작으로 이월드, 교촌 FMB, FNF, 무림 PMP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오스템 임플란트, 코인테크, KPF, 현대건설, BH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고 관심이 가시나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바로 우리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90초 안에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죠. 제가 또 들었더니 새로운 룰이 생겼다고 0초가 되면 땡 하면서 바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국 BNC고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지금도 저는 좀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코로나19 대표적인 그런 확산세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바로 이제 그 폐섬유화증인데 이제 섬유화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폐가 굳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사에서는 이 지금 치료제 후보물질을 또 보유를 하고 있죠. 이제 안트로키노놀이 굉장히 좀 유명한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어떤 후보물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후보물질이 현재 그 폐섬유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뭐 약을 투여하고 나서 2주 후에 회복률이 한 97%에 달한다라는 또 결과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히 밝혀진 거는 없고요. 이건 어찌됐든 이제 그 동사 측의 주장인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금 FDA에 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쪽에서 아마 9월 달쯤에 회의가 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네, 또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율이 한 70% 정도라고 감안하면은 동사의 안트로키노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0%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승인이 되면 앞으로 좀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땡 하려고 했는데 뭐 미리 마무리를 지어주셨네요. 한국 BNC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오늘 뭐 테마는 실적입니다. 다 좋은 종목들 다 실적이 좋습니다. 좋거나 실적에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인데 뭐 임플란트 쪽은 실적이 뭐 워낙 잘 나왔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향 이제 매출이 조금 줄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충격은 있었는데 뭐 전반적인 수출 기조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0%, 5월도 전년 동기 대비 65%, 뭐 이번기 토탈로 봤을 땐 전년 동기 대비 9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기반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사회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구수가 많은 인도라든지 중국 쪽 지역에 대한 이런 확장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중국 시장은 이미 스트라우만과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이 과점 시장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70개국 이상에서 수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이런 이제 환 수익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또 중국에 대한 이런 락다운 해제가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과 인도 쪽 그리고 수출적인 그런 기조들이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좀 보시면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스템 임플란트 하창원 본부장님은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늘 실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자,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이월드고요. 이월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사업적으로 보면 이런 네.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로는 이제 이랜드를 두고 있는데 이 이랜드에서 현재 그 토스뱅크의 지분율을 한 7.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스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토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토스뱅크의 어떤 동향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천억 원 규모의 또 유상증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납입 자본금이 한 예상치로 1조 5천억 정도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다른 이제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굉장히 좀 낮은 가치로 오히려 좀 투자를 바꾸는 상황인데 네. 토스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고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에 따라서 그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 한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재작년이 3천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매출액이 두 배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출의 대다수가 그런 소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기업 간의 어떤 중개라든지 광고에 대한 그런 이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적 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증권 손실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땡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아, 네. 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은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내년부터 좀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땡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월드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네, 2차전지 소재랑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인데요. 특히나 이제 자동화 부분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대규모 수주 조금 흐름들을 좀 살펴드리면 6월 8일에 글로벌 배터리 대형 기업과 이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330억 원 규모로 좀 수주가 나왔고요. 28일에는 전체 작년 매출 대비 60% 정도인 이제 자동화 시스템도 645억 원 그리고 최근이죠 25일에 또 15% 비중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맺었습니다. 네. 금액 자체가 10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매출액 대비 거의 100% 수준의 이런 수주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계약 수주에 대한 이제 운영 기간 자체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장부로 나눠서 반영이 되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82% 그리고 영업이익이 88%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런 수주가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수주가 나왔다라는 것은 향후 이런 자동화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네. 이해를 해보신다면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CB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 표면 만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0%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이제 공장 가동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딱 맞추셨네요.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테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 교촌 FMB네요. 네, 일단 저도 좀 시간을 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교촌 FMB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뭐 교촌치킨이라는 네, 프랜차이즈를 그렇죠. 또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대단한 게 뭐 몇십 년째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게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좀 장기간 이렇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의 어떠한 그런 테마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고 내 성장을 꾸준히 하는 회사는 언젠가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배달비 인상을 하게 되면서 좀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는 사람들은 계속 내도 네.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촌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브랜드가 이미 너무 좀
견고하게 이미 입지가 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독특한 이런 조리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매니아층이 굉장히 좀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에 또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또 치킨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적도 한 1,300억 대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또 추가적으로 이제 월드컵에 대한 행사도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치킨이라든지 맥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촌 FMB는 누구보다도 치킨에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인데 잘 안 갑니다. 교촌 FMB가 이슈가 있거나 뭐 닭고기 관련주가 올라갈 때는 교촌 FMB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한번 어떤 움직임 보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 하창원 본부장님. 네, KPF라는 종목인데 KPF. 네, 이 종목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전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화스너 부분이죠. 볼트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뭐 국내 뭐 점유율 같은 게 MS 1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가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 반덤핑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화스너에 대한 이제 반사 수혜를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이제 조선 발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TMC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60% 이상의 좀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노후 선박이 많은 상황이고 이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적인 성장 일단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석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칼라만 섬에서 이제 투자 지분을 41%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급등락이 좀 심하기는 하지만 네. 러시아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이상 이런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또 겨울철에 특히나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단기 순이익 400% 이상 증가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PF까지 함께 스피드 종목 10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FNF고요. FNF요? 오늘 좀 상승을 하다가 빠지는 모습인데 오히려 좀 매수기에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유명한 게 이제 브랜드로 MLB를 이제 또 ODM하고 OEM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의료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그 도시봉쇄 정책이 또 있었죠. 이에 따라서 조금 업황이 부진한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에서 또 한번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그런 전반적인 소비자 업황들이 좀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할 시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종은 사실 이런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좀 많이 타는 그런 업종에도 불구하고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올해 2분기에 이런 도시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에 또 제품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에 맞춰서 지금 상해의 물류센터도 좀 재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쯤에는 중국에서도 이런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국내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률이 좀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FNF의 어떠한 그 꾸준한 실적 개선세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올해 실적 추정치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충분히 한 18만 원, 19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NF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가지고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홍콩 항셍지수는 상승폭이 약간 적지만 어쨌든 강보합권에서 0.17%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나 일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좀 적게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오늘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하청원본 부장님.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이 네. 종목도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죠. 보시면은 네. 영업 매출액이 27%, 영업이익이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투심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좋지 않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 분양에 대한 이런 지연들에 대해서 사실 부담감이 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 주택 시장이 과거에 이제 이연된 실적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이제 사우디 자프라라든지 파나마,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이제 수주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집트 원전 관련된 또 이슈가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수주 잔고가 워낙 높은 기업입니다. 뭐 3대장 중에 하나죠. 수주 잔고가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 잔고가 많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장부로 반영될 이런 실적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올해 신규 수주가 74% 정도인데 뭐 가이던스 대비해서 74%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반기에는 필리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또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시간 딱 맞춰서 현대건설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림 PMP고요. 무림 PMP요. 네, 최근에 이 펄프 값이 또 역대 최대치를 또 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펄프 같은 경우에 종이를 제작할 때 이제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종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 펄프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직접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펄프 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또 이제 자체 생산하고 있는 이 펄프의 절반 가량 정도는 이제 국내 제지기업들에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펄프 값이 오를수록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용지를 제작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쇄용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펄프를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 수혜까지 입어서 2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추석 때 이제 좀 이 골판적계가 좀 성수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추석 선물에 있어서 포장재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포장재 생산량 증가 그리고 이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펄프들이 동사의 또 수요로 좀 증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까지 좀 긍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부터 4,000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가능한 관점이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림 PMP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하청범 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BH입니다. BH요. 뭐 최근 좀 핫하고 오늘도 좀 강하게 그러니까요.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경쟁사 뭐 삼성전기죠. 사업 부분이 좀 철회를 하면서 이런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점유율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일단 큰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적인 전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 108%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했고요. 또 잠정 실적치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BH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향 매출을 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또 하반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워낙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출하량이 이제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자동차 무선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들도 실적에 좀 유의미한 의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은 최근에 이제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미 고객사 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런 매출 비중들이 크게 늘어났던 그런 과거 전례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지금 또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가 랠리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까지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이 10가지 중에 또 주목하고 있는 탑픽 종목이 뭘지 궁금한데요. 이수희 전문가님은 어떤 탑픽 종목 골랐습니까? 네, 제가 항상 역대 최대라는 말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표부가 급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무림 BNP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5,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네, 3,8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림 BNP를 주셨고요. 하청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최근에 수주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코인테크 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여기 해당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서 1차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로 보면 충분히 더 보실 수 있고 손절라인은 22,000원입니다. 이렇게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저점보다 더 크게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물량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